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찜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규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제대로 보낸 적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대신 하루만 운영을 해주시면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한번 운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야, 5년 동안 하루도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고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저기 말하면은 저 가게를 우리가 통째로 운영한다. 그니까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근데 세 명이서 그 식당 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고생한 거 많잖아요.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대급이다. 네. 오늘 이 영상 보려고 여태까지 빌드업을 해왔다. 완전. 잠깐만요. 그럼 평소에 이 정도 난이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은? 제 거 참고하세요. 개꿀이다라는 저런 게 개꿀이다라는 거지. 네. 양봉업자입니다, 내가. 양봉업자. 나도 궁금하다. 아, 가족하는 금요일이었어. 다 막히는가 봐라. 일단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제가 미리 공지 드렸죠? 예. 그 보건증을 여기 해왔어요. 예, 갖고 오시라고 여기 해왔어요. 네네네. 아, 저희가 맞아, 일을 하려고 보건증도 필요해. 맞아. 가서 다 했습니다. 네. 저는 보건증을 태어나서 처음 발급받아봤거든요. 네.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아니, 일단은 연봉을 주면서 예. 그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어, 네네네네. 네. 뭐야? 한 분에 꽂아주시면 괜찮다, 끝났습니다. 어? 진짜로? 그치, 한 그거를 한 분에 꽂고 오라고? 네. 네. 아, 내가 아는 한 분 맞지? 네. 아, 뽀뽀, 쩔뚝대네, 쩔뚝대.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이겠는데요?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원래 항문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피검사를 하면은 한 1시간 내외로 해가지고. 제가 할 때만 해도 이제 항문으로 해가지고, 예, 검사를 했었는데, 피검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정상이고요. 사장님, 3천 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건증을 진짜 많이 끊었어요. 왜냐면 네. 양식 주방장 경험도 있고 그리고 뭐 분식집도 차렸었고. 우와! 네. 장사 잘 되는 문어숙회 네, 정말 사장님이었어요. 네. 음식을 너무 잘하잖아. 와. 오! 포차 안주는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제가 경력이 진짜 많아요. 그 아니 두영 씨는 일하신 뭐 알바 같은 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저기요. 이거 내려줘야 그냥, 여기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여기 그냥 그 순남 시래기국에서 여기서 시래기 하나 먹고 그냥 가세요. 이런 시래기가 왔어. 아니 알바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저런 멘트를 했었어. 이런 시래기가 왔어. 오늘 우리가 대행할 곳은 제가 잠시 후에 가겠지만 네. 여러분들 지금 뭐 우승꾼인 걸 알겠는데 장난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아니, 우승 당연하지. 뽑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 알았어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은 뭐 중간중간에 무슨 뭐 개인기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짧게나마 뭐 열심히 해서 스타가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 뭐, 잠깐만요. 뭐 짤을 만들어서 아니, 스타가 잠깐만. 되려고 하는 모습을 세찬 씨. 저기 세찬 씨 저는 네. 아, 저는 스타가 되려고 왔어요. 아, 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왜 네. 이렇게 제 밑밥을 까냐면은 네. 두 분이서 아, 이거 스타가 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걸 딱 아실 거예요. 저게 농담이 아닌데. 근데 저게 장난인 줄 알고 그때까지 웃더라고, 둘이서. 자, 우리가 오늘 1일 대행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찜닭. 아, 아우, 여기는. 유명한 가게야. 여기 엄청 맛있어. 오우, 나 지금. 아, 완전 러브. 사장님. 자, 대행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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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부름부름 대행사에서 대행하러 온 과장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1일 알바들입니다. 아, 네. 과장이라고 사기를 되게, 있어 보여야죠. 과장을 되게 강조하시는. 제가 오래 해봤는데 혼자 하기 힘든데. 이거 주방 이 사이즈 규모 보면은. 와. 자, 냄비 보여 몇 개인지? 아, 이거 혼자는 좀. 보통이다. 네, 주방 사이즈고. 메뉴가 메뉴 너무 많잖아. 장난 아니야. 우리가 지금 외운 것도 굉장히 많죠. 네, 많으시죠. 좀. 메뉴가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요. 야, 이거 지금. 근데 당일날 숙지 돼? 그니까. 레시피북이 있어가지고, 네. 조리북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은, 네. 예. 몇 시간 정도 저희가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5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5시간? 5시간 다 해요. 5시간 동안 이거 정리하고. 뭐 처음이라서 힘드시니까 예, 제가 생각했던 최대치는 그냥 100에서 150 정도. 그 정도만 네. 하면 됩니까? 그죠?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더 하면 네, 저는 만족합니다. 딱 그만 예. 팔아도 돼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인수인계 좀 해주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저희 업무가 홀, 카운터. 어우, 저 보기만 해도 힘들다. 야, 보기만 해도 벌써 땀이 난다. 야,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야, 나 지금 약간 긴장돼.